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휴스턴에 위치하고 있는 라이스 대학교 바이오엔지니어링학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5월에 박사를 졸업하고 지금은 오미드 베이사 교수님 연구실에서 논문을 마무리 중이며 가을에 보스턴에서 포닥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세포 기반 치료제 및 생체 재료를 다양한 질병을 타겟으로 개발 중이며 저는 특히 제1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세포 전달 생체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 특히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당뇨병 치료의 경우 기존의 장기 이식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전도유망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포 치료제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 효과를 위해 이식세포를 면역 거부 반응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전달 캐리어가 필수적인데 저는 체내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세포를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생체 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에서는 수백 개의 생체 재료를 더 효과적으로 스크리닝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개발된 생체 재료는 당뇨 마우스 모델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세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장기간 그리고 지속적인 혈당 조절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당뇨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줄기세포 이식 및 치료를 위한 생체 재료의 활용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